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등고선 가공 하다가 설명 안 한 부분이 있어서요. 등고선 경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때 이제 절삭 순서 최적화라고 하는 기능을 살펴봤어요. 이거는 이제 그 급속 이송으로 떴다 내렸다 하는 것을 최소한 줄여주는 방향으로 이제 경로를 생성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바닥에서 위쪽으로 절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등고선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데, 밑에서도 올라가게 할 수 있다라는 그건데요.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리기에서 구형상을 그려보겠습니다. 구를 그리는데, 솔리드로 그리고 R값은 30으로 주겠습니다. 30. 이렇게 구를 그리고요. 자, 얘를 가지고 등고선 경로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공면 황삭, 공면 황삭에서 등고선 가공 체크하시고요. 자, 대상을 선택하시고, 확인, 선택 완료. 나머지는 뭐 딱히 선택할 거 없고요. 확인하시고요. 자, 공구는 10볼로 해보겠습니다. 10볼. 목록 공구 선택해서 10볼. 10볼이 안 보이네. 이거구나. 10볼 선택을 해서 자, 기본값을 해서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일단은 무시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경로를 생성하는 게 등고선이에요. 등고선. 정면에서 봤을 때 일정한 그 높이로, 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높이가 다른 같은 위치를 연결한 선이죠. 등고선 경로를 생성했는데, 이게 이제 스텝 형태로 이송 형태가 되어 있는 상태죠. 자, 되어 있고요.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온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조건에서 바닥에서 위쪽으로 절삭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얘를 체크하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움직인지 보면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온다는 얘기죠. 뭐 딱히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헬릭스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공 경로 시작 진입 시 포켓 가공 경로처럼 공구가 헬릭스 진입을 하도록 설정한다. 얘를 방향을 위에서부터 이거 하도록 체크를 끄고요. 여기에서 헬릭스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체크하면 활성화 되는데요.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제 그 회전 반경을 지금 25라고 되어 있네요. 헬릭스 시작 높이를 10, 진입 각도 3도, 그 다음에 원호 이상 형태로 출력하겠다. 자, 이 부분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회전이 25라고 되어 있는데, 회전 반경을 5라고 해보겠습니다. 5라고 했을 때,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재생성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금 헬리컬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직으로 내려가는 구간. 얘네들은 지금 틈새가 어떤 그 기준보다 작기 때문에 스텝 형태로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틈새가 길어서 스텝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 스텝 형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내려올 때 이렇게 헬리컬로 돌겠다. 뭐 이 돌 때 뭐 R값이라든지 이런 걸 준 거죠. 여기서까지 높이가 상당히 크긴 큰데, 뭐, 이게 이제 황삭일 수도 있으니까, 이 값들은 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추가 조건 보겠습니다. 완만한 경사 구간. 완만하다라고 하는 거. 원래 등고선이라고 하는 것은, 특벽 구간의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특벽에. 근데, 하다 보면은 이제 완만한 구간하고 특벽 구간하고 겹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완만한 영역에서도 동일한 간격으로 경로를 생성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공구가 여기 지나가고 나서 또 여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커서비 많이 발생을 하죠.
여기에서는 공과 지나가는 위치가 작기 때문에 컷업이 작겠죠. 그래서 완만한 경사 구간에 가공 경로를 보완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조건으로 추가 조건 설정 대화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데 완만한 영역에서도 경로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 셜록 영역 절삭을 안함으로 체크하게 되면 여기에 제한 절삭 각도가 45도라고 되어 있는데 45도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지금 각도가 쭉 가다가 이 각도가 45도 이거를 0도로 인식할지 90도 인식할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일단 그 다음 이게 이제 0도로 인식을 할지 얘를 90으로 인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45도를 경계로 해서 경사가 심한 영역까지는 경로를 생성하는데 완만한 영역 45도부터는 경로를 아예 생성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이제 특별 구간은 등고선으로 하고 완만한 영역은 그 평행가공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번거롭고 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한꺼번에 다 하고시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여기에서 쉘로우 영역 경로를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항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안함을 체크하면 경로를 생성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셜록 경로를 분리해서 생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경로하고 뭐 분리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면 셜록 영역 절삭 안함 그 다음에 셜록 절삭 경로 추가 그리고 최소 절삭 간격 여기서 최소 절삭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렇게 경사 구간에 대해서 경로를 이렇게 생성을 해요. 생성하다 보면 45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로를 어떻게 할 건지를 조건을 주는 거잖아요. 45도로 경로를 했을 때 자, 그러면 45도로 경계를 했을 때, 제한 절삭 각도가 45도라고 치면, 그 다음에 제한 절삭 간격이라고 하는 게 있고, 최소 절삭 간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최소 절삭 간격은 수직에서 봤을 때의 간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에다 만약에 경로를 생성을 해요. 한다고 치면, 이렇게, 이런 간격으로 한다고 치면, 얘가 옆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이 간격은 갈수록 줄어들어요. 이제 거의 수평에서는 거의 일치하죠. 평면에서 봤을 때는 간격이 있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간격이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얼마까지 허용할 거냐 이거거든요. 평면에서 봤을 때 간격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제한 절삭 간격. 이게 평면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이게 조금 용어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완만한 영역을 가공 깊이 제한하며 제한 절삭 각도와 유동적으로 값이 조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5도를 바꾸면 얘가 같이 바뀌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동그라미를 해서 경로를 생성했는데, 조건에서 일단 얘는 걸작거리가 끄고요. 추가 조건을 지금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생성을 해보면, 정면에서 봤을 때 간격이 일정해요. 여기 간격이 일정하게 생성이 된 겁니다. 이게 등고선 경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는 일정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간격은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여기는 좁은데 갈수록 커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컷업은 여기 간격을 가지고 컷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또 여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이건데 간격은 이렇게 엄청 커지죠.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커서비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은 등고선으로는 한 40도 정도 이 정도에서만 등고선을 하고 그 이상에서는 평행가공 형태로 작업하는 게 맞기는 한데 등고선 가공에서 이런 그 완만한 영역에도 경사를 추가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격이 넓어지는데 여기다 경로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사이사이에다가. 그럼 추가를 하게 되면 정면에서 봤을 때 이 간격이 이렇게 일정한 간격이 아니라 간격이 엄청 줄는 거죠. 정면에서 봤을 때는 간격이 여기에 엄청 줄어드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조건에서. 자, 그래서 추가 조건을 클릭을 해서 자, 보면 간격을 2라고 해놨네요. 그러면 45도였을 때 2다. 45도였을 때이면은 간격을 올려볼까요? 얘를 60도로 줘보겠습니다. 60도를 줬을 때는
1.15가 되네요. 1.15 보면은 얘가 거의 뭐 10도였을 때는 간격이 엄청 넓어질 것 같아요. 11 정도가 됐죠. 얘가 20도일 때 5, 30도일 때 3, 40도일 때 2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가 그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도 비슷할 것 같아요. 60도. 아, 60도면은 1중도가 되네요. 제한 절삭 각도가 간격이. 자, 얘가 이제 지금 경로를 안 함으로 해놓은 거죠. 여기를 함으로 하겠습니다. 자, 함으로 했을 때 예, 여기를 45도라고 했을 때 보시면 딱 2가 돼 있어요. 45도를 경계해서 여기 최대 절삭 간격을 2로 줬는데 이 값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45도였을 때. 그러면 45도보다 완만한 구간, 그 구간에서는 안함으로 체크해 볼게요. 안함으로 체크하고 확인해 보면 간격이 2인 곳까지는 경로를 생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거든요. 2. 계속 2로 간 거예요. 계속 2로 가는데 가다가 여기 이 지점에까지는 여기 지점까지는 2mm씩 일정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간격이 2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커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평면에서 여기 면에다가 봤을 때 면에 대해서 봤을 때 간격이 넓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 간격을 2mm로 할 수 있는 곳까지만 경로를 생성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면은 그 곡면의 노말 방향의 각도 이렇게 법선으로 봤을 때 이 각도를 얘기하는 게 45도 경사각도. 그리고 경사각도가 이제 커지게 되면은 이 간격이 넓어진다. 경사각도가 커지게 되면 얘를 60도. 아, 커지게 되면은 아니네요. 커지게 되면이라고 표현해야 될 게 아니고 작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0도가 수평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이걸 0도라고 놓겠습니다. 0도를 놓으면은 20 얼마가 돼요? 5도. 자, 5도를 넣으니까 22점 얼마 됩니다. 그러니까 5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수평인 구간이죠. 5도면은 여기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만큼씩 잘랐을 때는 이게 잘랐다 치면 여기에서부터 그 거리가 엄청 멀어지잖아요. 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경로를 생성 안 하는 것은 이렇게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경로를 추가하겠다라고 했을 때요. 자, 추가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45에서 그 2인데 그 이상 되는 구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경로가 45도면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되면은 아까는 이 간격이 일정했거든요. 일정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간격이 촘촘하게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뭔가가 추가가 됐어요. 아까 이게 없었거든요. 아, 비교하기 위해서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두 개를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추가 조건을 체크 안 했을 때 안 했을 때와, 자, 이게 이제 안 했을 때거든요. 근데 얘는 추가를 했을 때. 지금 차이를 보면은 거의 비슷한데, 여기부터 추가가 됐네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보면 경로가 더 추가가 됐어요. 이게 얘는 없었는데, 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모의가공을 해보죠. 모의가공을 하는데 따로 재료 설정을 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저것만 확인하기 위해서 자 오퍼레이션 체인지 할 때 멈추게 하겠다 체크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작업했는데 뭐야 이렇게 먹어버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처음에 같은 공구를 연달아 썼을 때 이런 현상이 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이 부분에 안전 높이를 꼭 체크해 주세요. 이게 지금 30이니까 50은 되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안전 높이를 체크를 해서
아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시 전부 선택해서 무의강 해보면, 자, 이게 그, 그냥 보통 일반적인 등고선 가공으로 추가 조건을 체크 안 했을 때, 예, 경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추가 조건을 체크했을 때 경로는 아까 좀 많이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 부위를 제거를 해준 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워크피스를 켜서 한번 보면, 자, 그나마 이제 처음에 한 것보다는 낫긴 한데, 이렇게 그 커서비 생성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커서비 좀 크게,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포인트니까 좀 크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게 나타나죠. 그래서 투패스를 보이게 해보면, 이 부분에다가 경로를 추가를 했는데, 추가를 해서 지금 파란 색깔로 된 부분이 새로 추가를 해서 생성을 한 거거든요. 커서비 많은 부위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정면에서 보면,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이 간격이 이제 촘촘해지는 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난 여기를 좀 더 촘촘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 조건에서 간격을 지금 2로 줬는데요. 얘를 1로 바꿔볼게요. 1로 바꾸고 얘도 1로 바꿔보겠습니다. 2로 하니까 너무 크니까. 자, 다 재생성을 하고, 자, 보겠습니다. 지금 그 얘는 그냥 작업했을 때 간격이고요. 이거는 경로를 추가했을 때 간격입니다. 차이가 있죠. 이렇게. 자, 조건에서는 추가 조건에서 얘가 45도 돼 있기 때문에 45도였을 때 1이었는데 최소 절삭 간격을 0.2 했다. 자, 근데 이 0.2라고 하는 부분을 줄여주면, 이게 한 100분의 1 정도 줘볼게요. 얘를 100분의 1 정도 주면 완만한 영역에서 좀 더 경로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지금 생성된 걸 보면, 자, 이 부분은 생성된 거거든요. 근데 얘도 조건을 추가 조건해서 경로 추가하는데 0.2로 줬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0.2로 했을 때와 얘가 100분의 2로 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네요. 이거를 평면에서 보면은, 자, 얘가 별반 차이가 없네. 여기까지는 딱히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등고선을 했을 때 여기 간격이, 이 간격이 넓었는데 그 사이에다가 그 경로를 추가해주는 기능, 그게 이제 방금처럼 추가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윗면에다가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뭐 이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추가 조건하고 좀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게 그 여기에서 평면 구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평면 구간은 등고선으로는 평면 구간은 작업을 못 하거든요. 가령 지금 얘를 작업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거의 평면 구간에 가깝긴 하죠. 가깝긴 한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경로를 추가하고 싶을 때, 근데 얘는 지금 평면 구간이 없기 때문에 평면 구간을 좀 만들겠습니다. 위에다가 솔리드에서 트림 기능으로 만들어 볼게요. 얘를 트림을 하는데, 선이 있어야겠구나.
정면무기를 해서 보면 작업평면을 정면으로 놔야 될것 같네요. 위에 부분을 좀 자르려고 하거든요. 자르는 게더 빠를까 아니면은 사각형을 만들어서 합쳐보는 게더 빠를지 모르겠네요. 여기다가 그리기에서 박스 형태로 Z값을 확인한 다음에 두 개를 합칠게요. 분리선을 합치면 이게 이제 평면 구간이 만들어지겠죠. 합쳐졌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재생산해 보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적용이 되네요. 도형에서 얘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그 다음 얘도 도형에서 얘로 선택하고 그래서 대상 도형에 평면 구간이 있는 도형으로 바꿨어요. 자, 그럼 경로가 생성이 됐는데 그 이 평면 구간에는 경로가 생성이 안 됐죠. 근데 이 평면 구간에도 경로를 추가해 주는 기능이 이거예요. 가령 1로 되어 있으니까 얘도 1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여기 평면 구간에도 경로가 추가가 됐죠. 그 다음 여기 완만한 영역에도 경로를 추가했고, 그래서 원래 등고선 가공은 그 경사가 심한 이 측벽, 이런 측벽 구간에 적당한 경로인데 이제 평면 완만한 영역에도 경로를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웬만한 곳은 다 경로가 생성이 됐는데 이 부분이 조금 거슬리긴 한데요. 얘는 평면은 아니면서 완만한 정도가 있어서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하려면은 얘를 각도를 1000분의 1 정도 줘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하면 컴퓨터가 버벅거릴 수 있는데 얘를 추가하고요.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하고 얘는 0.1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아까 그 약간 봉오리에 남아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다가도 최대한 경로를 한번 추가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 정도만 해도 되긴 되는데 저거를 최종 그 가공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방금처럼 봉오리에 약간 미세사병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 부분까지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면 되는데, 약간은 이제 완벽하진 않을 것 같고요. 예, 10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의 간격을 얼마까지 이 적용을 하겠느냐, 그건데요. 일단 최대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고는 있는데, 예, 엄청 좀 버벅거리는 것 같네요. 자, 자동 중삭을 보겠습니다. 자동 중삭은 황삭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정삭을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한 번 더 제거해 주는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얘를 한번 만들어 보죠. 등각보기에서 여기에다가 그 사각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기에서 육면체를 만드는데 자,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얘를 100에 100으로 방향을 반대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고요.
가운데 그 부영상을 만들어서 판해 보겠습니다. 자, 부영상은 한 40 정도 줄까요? 솔리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00백짜리 육면체에서 여기 40짜리 구형상을 빼면 뺐을 때 솔리드에서 분리형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빼보면은 그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요. 얘를 작업을 할 때 평핸드밀로 작업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미접착된 부위를 볼핸드밀로 한번 작업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백짜리 사각형이고요. 안에 구형상은 40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곡면 황삭에서 평행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 이 형상을 작업을 하는데 그냥 확인하고요. 공구는 평핸드밀을 쓰겠습니다. 평핸드밀은 한 16 정도? 16파이짜리 평핸드밀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16짜리 평. 평을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 가공 요인은 0.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평행 가공에서는 다중 Z축 진입으로 좀 해주세요. 다중 Z축 진입으로 해서, 왕복 형태로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가공 간격은 한 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대략적으로 해서 안에를 좀 걷어내려고 하거든요. 곡면 황삭 평행 가공으로 해서 하면 이제 일단 무시하고 안에도 이렇게 파낼 거예요. 파냈는데 자, 파냈는데 이거를 한번 모의 가공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재료 설정은 전체 솔리드로 해서요. 자, 작업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정삭을 들어가기는 조금 이제 이렇게 미접착된 부분이 많잖아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런 미접착된 부분을 걷어내는 거. 자, 근데 지금 작업할 때는 윗면 상단에서는 지금 경로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윗면 상단에서 생성된 경로 있죠. 이거는 생성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깊이 제한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깊이 제한에서 처음 절삭량을 2로 주죠. 2로 주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2로 줘도 제거를 하네요. 지금 가공 깊이를 최초의 절삭량을 2로 줬는데 그래도 절삭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운데 부위는 이제 경로를 생성을 하는데 여기 상단에 얘는 경로를 생성할 필요가 없는 경로거든요. 근데 지금 0.5만큼 여유값을 주고 경로를 생성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구 중심 영역으로 해서 제한을 다시 바꿔볼게요. 공구 중심 영역 선택을 눌러서 솔리드의 끝단을 가지고 중심 영역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측으로 바꿔서 영역을 제한을 두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상단에 생성이 됐던 경로는 좀 빼겠습니다. 평면에 생성됐던 경로는 빼고 추가를 해봤습니다. 일단 공구 중심 영역 그리고 깊이 제한은 지금 일단은 그대로 썼는데요. 최초에 생성되는 깊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 깊이가 25, Z가 25, 25, 상단이죠. 밑으로 내려서 얘는 Z가 23.5, 이게 위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첫 번째 경로에서 절삭하는 위치,
마이너스 1.5. 1.5면 됐네요. 이게 마이너스 1.5가 나오는 것은 원래 그 간격이 지금 1.5 다음 해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간격이 마이너스 3.4. 1.5에다 3.4니까 아니 1.5씩 내려갔네요. 최초의 경로가 1.5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 제로 상단이 그 0인데 가공 여유가 0.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0.5가 있는 위치에서 2mm만큼 위치에 제거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5입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제거를 했고요. 자, 제거하고 나서 남아있는 그 미접착된 부분 이렇게 살이 많이 남아있죠. 자, 이 부위를 바로 정사각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위를 한번 제거해주는 기능, 이거를 중사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여기 이 상태까지 해보시고요. 자, 방금 이거 작업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해서 일단 경로를 생성하실 때 가장 주의할 거는 평면이에요. 평면이 지금 보시면은 Z축 방향이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 작업 평면이 내가 가공하려고 하는 면의 법선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설정에 따라서 이거를 제가 정면 보기를 딱 하면 이 작업 평면이 정면으로 바뀌는 그 설정이 있어요. 우리가 설정에서 그 CAD 설정에서 보시면 이거를 체크해 놓으면 그렇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이게 체크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내가 그래픽 뷰를 정면으로 하면 작업 평면도 정면으로 바뀌어요. 그래픽 뷰를 입체로 하면 평면으로 바뀌고. 그래서 그 그래픽 뷰를 정면으로 바꾸고 나서 이걸 체크해 놓은 상태에서 바꾸고 나서 이거를 마우스로 움직이는 경우, 이게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작업 평면은 그대로 정면으로 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면으로 Z축 방향이 Z축으로. 그런 상태에서 경로를 생성하면 내가 여기를 가공하려고 해도 여기서 경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체크해야 될 부분이 평면이 제대로 되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공 경로에서 공면 항상에서 평행 가공을 체크하겠습니다. 자, 지금 평행 가공 체크했고 여기서 보스 캐비티가 있는데요. 그냥 미지정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드라이브 대상 공면을 선택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솔리드를 전체로 할 거면은 그냥 선택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부분만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솔리드 선택 활성화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셔서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냥 활성화를 했는데 지금 면이 있고 바디가 있어요. 근데 이때 면을 선택하겠다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바디는 꺼주세요. 이 상태에서 내가 이 부분만 체크하겠다. 지금 선택이 됐는데 잘 좀 눈에 잘 띄진 않네요. 그죠? 이 부분만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확인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드라이브 대상 공면이라고 하는 창이 있는데 하나가 선택되어 있잖아요. 선택된 거를 보고 싶으면 이게 뭐가 선택되는지 보고 싶으면 여기 보기를 클릭하시면 그걸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줘요. 그러면 이걸 선택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까는 그냥 이걸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다 선택을 해서 해도 공구 중심 영역이라고 하는 얘를 가지고 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안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드라이브 대상 공면을 얘만 선택했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영역을 선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형태가 되거든요. 자, 근데 그 아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선택을 눌러서 그냥 통째로 선택했어요. 자, 통째로 선택하면 여기도 선택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작업 평면에서 보이지 않는 면은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업 평면이라고 하면은 얘를 평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대상 공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행 가공은 영역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상으로 선택된 공면을 다 포함하는 영역을 영역으로 인식을 해요. 이렇게 경로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평행 가공은 특히 그래요. 대상 공면을 외곽, 즉 공구 중심 영역을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이 보이는 면의 끝단 부분이 영역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위치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확인을 누르면 됐고, 여기서 보기를 눌러보시면 알아요. 보기를 눌러보시면 위에만 돼요. 밑에 측벽 이런 것은 페인 가공은 언더컷 가공하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 면방향 같은 경우는 언더컷도 작업이 가능한데 이 평행 가공은 언더컷은 작업 못하기 때문에 작업 평면에서 보이는 부분만 대상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다음 체크 공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아까 작업할 때 저희가 공구 중심 영역으로 얘를 엣지 부분을 그 영역으로 잡았잖아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선택된 거고 체크 공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영역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않았을 때는 그냥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생성이 돼요. 여기도 대상으로 다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정사각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데, 평행광 같은 경우, 황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모든 면을 한번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를 하지 않은 면은 이제 한번 경로를 생성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깊이 값을 제한을 둬도 지금 생성이 되고 있었는데, 자, 이때 이제 그 영역이 아까처럼 외곽이 영역으로 잡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구 중심 영역을 얘로 바꾸는 거예요. 얘로 바꾸면 여기 안에서만 경로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조건에서 여기 선택을 눌러서 보시면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얘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면 영역 선택을 눌러서 바꿀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2D 작업을 했을 때는 얘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솔리드 작업에서는 이것보다는 이제 솔리드의 엣지를 선으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끝단, 그 다음에 루프, 그리고 면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면이 선택되어 있으면 내가 면을 선택하면 그 면의 엣지 부분이 영역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면으로 하면은 좀 그렇고요. 지금 같은 경우 이 엣지 부분 하나만 선택할 거니까 얘를 체크를 끄고요. 지금은 하나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자체가 하나의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면이 겹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면의 외곽인데 연결되어 있는 것을 체인처럼 인식해서 선택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선처럼 선택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이 영역이 공구가 생성되는 영역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다시 한번 이제 평면 보기를 해서 보시면은 공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공구의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공구의 중심. 근데 공구가 이 바깥으로 나가고 있죠. 절삭되는 부위가. 그래서 내가 선택한 영역에 내측으로 경로를 생성하겠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내측으로. 이게 내측으로 공구 경로를 생성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경로가 생성이 되니까 이렇게 생성되겠죠. 내측. 그러니까 이거는 중심이고요. 이거는 내측으로 했을 때, 즉 공구의 모든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얘기고, 외측을 선택하게 되면 공구의 모든 부분이 바깥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특히 이런 형태를 작업할 때는 중심보다는 내측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반경만큼 안에 가서 경로가 생성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구에 절삭되는 부위가 영역에다 맞춰주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 보면 내측, 중심, 외측이 있는데 내측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내측을 체크를 했어요. 체크하고 확인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경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경로가 이 영역 안쪽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공구, 이 센터 경로라고 하는 것은 공구의 중심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안쪽으로 다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중심으로 하지 않고 내측으로 한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도 또 추가로 좀 더 안쪽으로 하고 싶다. 지금 경로 절삭 부위를 여기다 맞춘 거거든요. 맞췄는데 여기에서부터 내가 이 간격을 한 1mm 정도를 더 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추가적으로 값을 줄 수 있는 추가 옵셋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다가 2를 더 주게 되면 이 거리값만큼 안쪽으로 경로가 더 추가가 돼서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과 이동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공구를 클릭해 보면 이처럼 여기에 간격이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어서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구 중심 영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내측으로 하고 추가 조건을 주지 않겠습니다. 0으로 하고요. 자, 근데 이렇게 생성해서 지금 이쪽 아까 이변에 생성됐던 경로는 지금 이제 뺐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영역으로 해서 제한을 둬도 되고요. 자, 그렇지 않고 또 할 수 있는 게 중심 영역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치고요. 체크 공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체크 공면으로 내가 대상 공면에서 빼버리는 거죠. 빼고 경로 생성해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체크 공면을 예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쪽 이면을. 그래서 솔리드 선택해서 면으로 체크된 상태에서 이면을 찍어서 얘를 체크 공면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체크 공면 보기를 눌러보시면 이게 체크 공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체크 공면을 선택하게 되면 드라이브 대상 공면에서 걔가 빠져요. 이게 드라이브 대상 공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경로를 생성하면 얘가 그 영역을 지금 바꾼 건 아니에요. 영역은 취소했거든요. 영역을 취소했지만 이런 식으로 안에서만 경로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형을 선택을 눌렀을 때 여기 드라이브 대상 공면, 그리고 체크 공면, 그리고 영역에 대해서 봤고요. 근접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시작하는 위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특히 등고선 가공이 그렇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시작점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CAD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자동 중속에서 사용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STL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STL이라고 하는 것이 소재 영상을 내가 미리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절삭된 부위에 대해서 그 특정한 어떤 부위에서만 경로를 생성하고자 할 때 그 영상을 만들어서 여기다 추가하시게 되면 거기에서만 경로를 생성합니다. 그 기능을 할 때 이제 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의 가공을 했을 때 미절삭된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에 대해서 얘는 간격을 좀 많이 줬구나. 깊이 같은 게 지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조건에서 아까 제가 이걸 체크를 안 한 것 같은데 한 방향으로 해놨네요. 왕복으로 하고 다중.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하긴 했는데 다중을 체크해야 포켓 바가지 형태를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 튀어나온 형상은 한 방향으로 해도 돼요. 한 방향이나 양방향으로 해도 되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든 이쪽으로 들어가든 상관없는데 이 다중 Z축 방향을 체크하지만 하지 않으면 이 경로가 들어가질 못해요. 그냥 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꼭 다중 Z축 방향을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Z마이너스 방향은 내려가면서 따라가는 거고 형상을, 플러스 방향은 올라가면서 형상을 따라가는 거니까 다중 Z축 방향을 선택했을 때는 두 개를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여기는 한 5 정도로 주고 각도는 0을 줬고 2mm씩 해서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한 다음에 얘를 모의 가공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이 정도로 됐어요. 자, 황삭으로 저 이걸 했는데 이걸 이제 정삭을 하려고 봤더니 여기는 괜찮아요. 보면은 0.5를 줬기 때문에 0.5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이거는 공구가 얘를 그냥 따라갔기 때문에 0.5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공구 경로와 경로 사이는 조금 더 살이 많죠. 많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더군다나 많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미절삭된 부분이 많게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볼앤드밀로 만약에 정삭을 한다라고 치면 정삭을 할 때는 그 볼이 이렇게 생겼어요. 볼이 생겼는데 여기 살이 많은 부위를 제거할 때 거의 한 뭐 6에서 한 7 정도는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처럼 0.5가 남아있는 부위를 지나갈 때하고 이렇게 많은 미절삭된 부위를 지나갈 때하고
부와 차이가 걸리겠죠. 그래서 정사학을 할 때는 최대한 그 일정하게 미절삭된 부분이 남아 있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위를 바로 정사학으로, 물론 연한 소재 같은 게 상관이 없겠지만 바로 들어갈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위를 제거를 해서 모든 위치가 0.5로 일정하게 남아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중사학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전 단계 작업을 했고요. 여기 가공 경로에서 공면 항삭에서 여기 자동 중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동 중삭 가공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 드라이브 공면을 선택하시오라고 뜨는데요. 얘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 얘를 면으로 해놓고 이 면만 찍어보겠습니다. 확인할게요. 지금 색깔이 안 보여서 안 보이는데 보기를 클릭해보면 얘만 선택했어요. 그죠? 그래서 확인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평행가공은 영역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중삭작업은 영역을 꼭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역 포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 선택을 눌러서 얘를 찍어주셔야 돼요. 영역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고 꼭 있어야 되는 게 있고 없어도 되는 경로가 있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경로가 자동 중삭하고 토끼가공이에요. 이게 어떤 영역 안에서 얘가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영역이 선택이 됐죠. 그래서 이 영역 안에서 비교 하겠다는 얘기예요. 확인하겠습니다. 근접 시작점 됐고 확인할게요. 자, 공구는 볼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볼을 쓸 건데 10볼을 써볼까요? 목록 공구 선택해서 거르기에서 볼 엔드밀로 바꿔주시고 10볼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파이짜리 볼을 가지고 중사 개념에서 쓰겠다. 이 부분을 제거하겠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사학에서 보시면은 이제 가공 여유값을 줄 수 있는데, 얘는 정사학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값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0.5로 전 단계에서 여유값을 주고 작업을 했죠. 얘도 0.5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0.5보다 큰 영역에 대해서만 경로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안전 높이가 있는데요. 안전 높이는 Z가 0인데 일단은 뭐 그대로 두겠습니다. 일단 공구 중심 영역이 있고요. 영역이 지금 중심 내측이 있는데 일단 중심을 놓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중삭 조건에서 가공 공차가 있는데요. 공차는 100분의 5 정도 주겠습니다. 아까 황삭은 0.1을 줬잖아요. 공차를. 중삭은 0.1보다 좀 더 작게. 왜냐면 여유값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여유를 0.5로 줬지만 보통 한 0.3이나 이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살이 좀 적기 때문에 공차값을 좀 크게 크게 줬어요. 세밀하게. 그럼 최대 절삭 간격은 2로 하겠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가공 간격도, 이건 측면 간격이죠. 측면 간격을 2로 하겠다 되어 있는데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럼 확장 길이는 일단은 0으로 주겠습니다. 확장 길이 좀 줄까요? 확장 1로 주겠습니다. 이 확장 개념은 뭐냐면 경로를 생성할 때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경로를 생성하지 않고 경로 생성하는 길이를 약간 미리 생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Z축으로 진입을 할 때 그 경로가 시작되는 위치에서 시작하면 좀 무리가 갈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좀 확장해서 빼거든요.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하고요. 왕복으로 체크하고 절삭 순서 최적화는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깊이 제한은 일단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자동 중삭 조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중삭 조건에 들어가 보면, 자, 얘는 뭐냐면 그 중삭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전 단계에서 작업한 영역에서는 경로를 생성하지 않고 미절삭된 부위에서만 경로를 생성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전 실행된 모든 가공정이 감안하겠다 되어 있어요. 기본값이. 그러면 얘가 얘 전에 있던 게 지금 공면 항상 평행 가공이니까 얘를 작업을 한번 스캐닝을 해서
얘가 작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경로를 생성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이제 최적 계산 공차가 2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값을 개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하게 되면 지금 2번 경로만 한번 화면에 볼게요. 여기는 선택된 경로만 화면 표시라고 하는 걸 체크해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경로가 생성이 됐는데요. 거의 전체를 다 덮다시피 했네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얘를 한번 경로를 확인해 보면, 디자인이 안 되는구나. 자, 그러면 두 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의과목을 통해서 보죠. 자, 모의과목 하는데, 여기에 그, 멈출 때, 오퍼레이션 체인지 할 때 멈추겠다라고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황삭 작업한 거하고, 황삭 작업은 빨리 진행하고, 중삭 작업에서 천천히 진행하기 위해서, 처음에 황삭 작업할 때는 이게 빠르게 얘를 누를 거거든요. 그럼 결과만 이렇게 뜨죠. 떠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키보드 한 스텝씩 눌러가면서 보겠습니다. 툴패스에서는 현재 툴패스만 보겠다라고 체크하고요. 이제 공구가 내려가서 작업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일률적으로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 얘가 약간 지금 떴다 내렸다 하면서 살이 많은 부위에서만 제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절삭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깊이 값을 지금 상단이니까 여기 위치가 거의 Z가 0인 것 같아요. 그 위치는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Z값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Z가 0.3으로 뜨거든요. 0.3인 위치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0.3에서는 굳이 작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속도를 낮춰서 플레이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먹기 시작하네요. 한 마이너스 3 정도? 그 정도에서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살이 많은 부위, 이런 부위를 제거해 가고 있죠. 제거할 때 한 번에 가지 않고 한 번 정도는 제거해주고 다음에 측면 가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측면 가공을 한 2mm 정도 줘서 한 번 제거하고 그 다음 제거하고 또 그 다음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있죠. 한 번에 그냥 바로 정삭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면을 따라가는 건데, 이 중삭은 그 미접합된 부분을 나눠서 측면으로 제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거될 부분이 더 많다 그러면은 측면 가공을 더 여러 번 하면서 제거 작업을 하죠. 그래서 툴패스를 꺼보면,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미접삭된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제거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그 정삭으로 면을 따라서 내려가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중삭의 목적은 정삭을 할 때 절삭 조건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중삭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삭을 다른 걸 좀 응용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얘를 다 지울게요. 다 지우시고 그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 솔리드에서 아까 얘를 합쳤잖아요. 합친 거를 취소해 볼게요. 뷰에서 솔리드 이렇게 해서 아까 불리언했던 거 있죠? 얘를 딜리트 재생성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따로 얘 따로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로를 전체를 다 생성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 동그라미 있는 거 있죠? 이 부위에서만 얘만 제거하는 툴패스를 생성을 하고 싶다. 그럴 수가 있죠. 만약에 그 소재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 노란 색깔로 된 부위에서만 경로를 생성하고 싶다. 그러니까 경로가 여기에서는 생성이 되지 않고요.
얘만 제거하는 툴패스를 생성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 방법은. 자,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얘를 일단 합치겠습니다. 성상결합. 솔리드에서 얘와 얘를 결합을 시켜서요. 결합. 그러면 하나가 됐죠, 이렇게. 자, 하나가 된 상태에서 이 파일을 저장을 하면 STL 파일로 얘를 그러면 파일에서 부분 저장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할 거거든요. 이게 소재 형상을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소재가 미리 다른 곳에서 황삭으로 제거를 하고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주물 영상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주물 영상 같은 경우는 보통 소재에서 한 5mm 정도 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다 작업하는 게 아니라 그 주물로 되어 있는 그 부위에 대해서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를 부분 저장을 클릭을 해서 그래서 소재 영상을 저장을 해놓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요. 확장자를 바탕화면에다 저장하겠습니다. 확장자를 STL로 선택을 해요. 여기 STL이죠. 아까 그걸 이거는 제가 소재 영상을 지금 파일을 가져와서 모델링 영상 가져와야 되는데 잘못 가져온 것 같고 일단은 여기에다가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 얘가 저장됐어요. 저장이 됐고요. 됐고 그 다음에 가공 경로에서 공면 황삭에서 여기 자동 중삭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동 중삭이 있는데 드라이브 대상 공면이 지금 없네요. 합쳐버려 해가지고 그렇네요. 합쳐가지고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보면은 아까 STL 파일로 저장한 거 있죠. 이거 이 파일은 일단 있는 거고요. 마켓 파일에서 여기 솔리드에 가서 아까 했던 거 있죠. 얘를 다시 지울게요. 지우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얘와 별개죠. 그럼 얘를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를 해요. 이렇게. 자, 블랭크를 해놓고 가공 경로에서 공면 황삭에서 자동 중삭 작업을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대상 공면을 얘로 잡고요.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은 이 선택을 눌러서 이 부분. 자, 이때는 면으로 해도 돼요. 면으로 하면 그냥 이 면을 찍으면 돼요. 그러면 이 면의 외곽 부분이 바운더리를 인식하거든요. 면으로 했을 때는 만약에 이거처럼 면 외곽이 단독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면 엣지 부분 여러 개 있을 때는 이걸로 해야 되겠죠. 루프로. 자, 그 다음에 채굽은 됐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이걸로 할게요. 10볼로 하겠다.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면 조건에서 그냥 여유값 주지 않겠습니다. 않고 그냥 나가고 여기도 그냥 내려갈게요. 가고 자동 중삭 조건에서 아까는 이전에 실행된 가공 경로를 감안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STL 파일을 불러와서 STL 파일과 현재 내가 선택된 드라이브 대상 공면하고의 비교를 해서 그 남아있는 부위 있죠. 그 부위에 대해서만 경로를 생성하는 거거든요. STL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STL 파일을 선택하라고 물어봐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 있는 아까 이거 있죠. 이 파일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이게 STL 파일로 화면에 보여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둥그렇게 생긴 부위가 제거해야 될 영역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좀 모양이 이상하게 나온 것은 이제 STL 파일이라서 그런 거고요.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포켓 가공하거나 하면은 생성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얘는 비교를 해서 남아있는 부위에 대해서만 경로를 생성하는 거예요. 급속이송을 꺼볼까요? 이렇게. 그럼 이 모양은 이 그 아까 부영상하고 거의 비슷하죠. 아까 걔를 블랭크 했나? 언블랭크 다시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래서 정면 보기를 했을 때 공구가 이동하는 것을 보면 자, 공구가 내려왔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소재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절삭 이송으로 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거할 때는 경로를 보면 이제 이 그 소재가 있는 자리에서만 경로가 생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른 부위에서는 경로를 생성하지 않고 소재가 있는 부위에서만 경로를 생성하는 기능. 이게 이제 그 현장에서는 시간이 중요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다 되는데 이제 시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부위에서만 경로를 생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허공에서 이제 절삭이송으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최소한 줄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모의 가공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그 제도 설정할 때요, 우리가 사각형으로 제도 설정을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사각 작업을 할 때 소재로 그 불러왔던 형상이 있잖아요. 솔리드가 있으면은 솔리드 체크해서 체크해도 돼요. 솔리드 있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파일로 할게요. 파일. 그래서 아까 STL 파일로 저장한 위치를 경로로 지정을 해주시면. 그 위치에 있는 STL 파일,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었죠. 얘를 소재로 불러오는 거예요. 얘를 소재로 열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STL 파일이 소재 영상을 불러와지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물 작업할 때, 주물 영상을 불러와서 작업할 때도 많이 쓰여요. 주물 영상으로 이제 불러왔을 때, 전체적으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그 형상 밑에 싹대 부분만 제거를 해서 하고자 할 때, 확인해 주시면 지금 보면 이렇게 뭐 막 이게 선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지금 STL 파일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STL 파일은 그 선으로 표현되는 면이에요. 그래서 얘를 렌더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와이어 프레임으로 봤을 때 이건 STL 파일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얘는 화면에서 블랭크 해도 되겠죠. 아까 보려고 했던 거고 이건 이제 STL 파일이에요. STL 파일이 이렇게 불러졌다는 얘기죠. 저는 STL 파일을 소재 영상을 지금 회색으로 해놔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고 여러분들은 빨간 색깔로 보일 거예요. 그게 이제 정상이고요. 자, 그럼 얘를 이제 모의 가공해서 클릭을 해보면 소재 영상이 저거로 돼 있으니까 저게 소재 영상으로 불러지는 거죠. 불러지는 거고 지금 회색은 그 워크피스를 켜놔서 그래요. 워크피스가 그걸 있어서 그렇죠. 저는 워크피스를 블랭크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면 경로가 여기를 제거하는 경로만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형상은 지금 그 원통 형상에서
분봉을 평면보기 해보시면, 이게 구멍 파이로 구멍을 작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부위를 여기를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소재 영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커브에서 슬라이스 커브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 기능으로 소재 영상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기에서 커브에서 보시면은 슬라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슬라이스는 특정 평면으로 대상을 잘랐을 때 교차되는 엣지 부분을 선으로 바꿔주는 거죠.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평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면 지금 평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 정상적으로 된 거거든요. 여러분도 와이어 프레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평면은 이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공면 또는 커브를 선택하시오. 이게 대상 공면을 찍으란 얘기인데요. 렌더링을 해서 이 솔리드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솔리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확인. 그러면 솔리드가 선택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지금 솔리드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거든요. 얘를 체크를 해서 하셔서 여기 그 면 선택이 아니라 바디 선택으로 바꿔주시고요. 바디 선택으로 바뀐 상태에서 대상을 찍으시면 전체가 다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선택된 전체 대상을 대상을 하겠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대상이 이제 선택이 됐고요. 그러면 이 대상을 가지고 이제 커브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와이어 프레임을 한번 보고 적용을 눌러 볼게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솔리드에서 커브를 추출해 내는 거예요. 전체 회전한 형태를 지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렌더링이 되어 있는데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 Alt를 해서 보기를 눌러 보시면 평면 보기 하면 이렇게 돼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덩어리가 커가지고. 아, 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솔리드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밑에 있는 것은 쉬프트 버튼 눌러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삭제하겠습니다. 자, 평면 보기 해보시면 이제 회전 축이 없어요. 그래서 축을 두 점선 그리기에서 직선 두 점선 그리기로 원점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자, 그릴 때 뭐 직선의 길이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대충 수평선을 그려주시고요. 색깔이 지금 회색인데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자, 등각보기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얘 형상을 회전시키겠습니다. 솔리드에서 회전 기능을 이용을 해서 회전할 대상을 선택하시고 회전축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반전시켜서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세요. 화면에서 삭제할 수도 있으니까 화면에서 블랭크해서 얘만 이렇게 돼있게 돼있죠. 자, 그러면 이제 Alt-E를 해서 다시 반전해서 원래 있던 거를 Alt-E를 해볼게요. 이렇게. 자, 지금 여기 안에 있는 크기, 원의 크기를 알고 싶어요. 이때는 그 측정에서 다이나믹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면을 찍으면 면 선택으로 해놓고요. 이 면을 찍으면 이 면의 R값이 떠요. R값이 220으로 뜨죠. 보이나요? 220? R220짜리를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센터 위치를 알아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지금 이 원의 센터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얘를 이 끝단 커브를 지금 필요로 하네요. 지금 보니까. 자, 그러면 그 여기 3D로 되어 있는데 2D로 놓고요. 밑에. 그리고 Z값을 Z를 클릭한 다음에 가장 봉오리를 찍어 볼게요. 가장 봉오리가 지금 얘가 337점 얼마가 나온 것 같아요. 이 좌표값이 밑에를 확대를 해보면
337.5로 뜨죠. 그 다음에 2G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실루엣 바운더리라고 하는 기능, 그리기에서 실루엣 바운더리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원을 생성하려고 해요. 원의 센터 위치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안 해도 일단 실루엣 바운더리 연습을 해보죠. 실루엣 바운더리 클릭한 다음에 여기 솔리드에서 면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면만 선택되게 해놓고 이쪽 면을 찍어주세요. 안쪽에 있는 면. 안쪽에 있는 면 가지고는 어려울려나? 그럼 여기를 찍을까요? 얘를 찍죠. 이쪽 면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 면의 외곽에 선을 생성시켜주는 기능이거든요. 얘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지금 노란 색깔로 선택된 부분이 있죠. 이 노란 색깔로 선택된 부분을 가지고 바운더리를 생성하는 거거든요. 이때 스플라인의 모노? 모노로 해도 될 것 같고요. 확인해 볼게요. 확인하면, 커브가 생성이, 얘가 직선 형태라서 생성이 안 되는구나. 응. 됐어요? 근데 왜 저는 안 됐지? 안 됐으면 이쪽 면을 찍을게요. 다시 실루엣 바운더리 체크하시고 면을 여기다 찍겠습니다. 다 찍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다 찍으면 그 이 구멍 부분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택 취소하고 면만 선택되게 한 다음에 이면을 찍을게요. 이면까지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 얘를 찍어도 마찬가지 결과가 되겠네. 그렇죠,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똑같구나. 자, 그러면 지금 이쪽 엣지 커브를, 지금 커브가 필요한데 그리기에서 커브로 해볼게요. 그리기에서 커브에서 한쪽 끝단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커브를 추출되네요. 얘를 선택할게요. 그럼 이렇게 커브가 선택이 되죠. 커브를 선택을 해서 확인한 다음에 색깔이 똑같아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반전을 해서 RT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자,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해야 돼요. 지금 솔리드를 커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색깔을 바꾸고 얘도 두께를 좀 두껍게 할까요? 자, 그럼 얘를 평면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현재는 평면에서 보면 원이에요. 평면에서 보면 원인데 얘를 가지고 이제 그 원통에다가 투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얘를 이동해서 평면화를 시키겠습니다. 투영 이동이 평면화 시키는 거죠. 이동을 체크하시면 자, 이렇게 평면화가 되죠. 자, 평면화를 시킨 이유는 그 RT를 했을 때 원래 원통 있죠. 여기에서 얘를 가지고 뻥 뚫어야 돼요. 어디까지? Z0까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솔리드에서 돌출로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는데, 커팅하는 위치는 반대 방향으로 타겟 위치, 커트를 체크하고 타겟 위치는 원점. 타겟 위치를 원점을 찍어야 되는데 얘가 2D로 되어 있어서 선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타겟 위치를 원점으로. 타겟이 안 되네요. 지금 커팅을 해야 되는데 커팅이 안 먹어요. 아, 원이 도형이 조금 잘못됐네요. RT를 해서 이 도형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F4를 눌러보시면 원이 아니네요. 원이 아니고 지금 스플라인인데 스플라인의 끝나는 부분이
이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스플라인을 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스플라인을 원으로 바꾸는 기능이 거르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수정해서 그 스플라인 거르기라고 하는 것이 스플라인을 이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이 아니라 스플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기능이거든요. 얘를 체크하시고 지금 선택된 얘를 바꾸는데 공차 값은 한1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다시 F4를 눌러볼게요.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네요. 공차가 1로는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다시 거르기를 하는데 한5 정도 주겠습니다. 5 정도 주고, 그래도 안 바뀌네요. 10 정도 주겠습니다. F4 눌러볼게요. 바뀌었네요. 아까 원의 크기가 220 정도 됐었는데. 자, 그러면 다시 Alt-E를 해서 원래 있던 거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맞게 됐는지. Alt-E를 다시 해보죠. 이거하고 Alt-E를 해서 이 원하고 Alt-E. 자, 평면보기를 해볼게요. 이거 끝단이 일치하나? 일치하지 않네요. 이렇게 갭이 발생하면 안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지금 이거를 끝단을 추출했는데 끝단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아까 이 원의 그 R값이 220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거든요. 측정해서 다이나믹으로 얘를 찍었을 때 220이잖아요. 그러면 R이 220인 걸 알고 있고, 그 원의 그 센터 위치가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센터 위치를 찾기 위해서 두 점선 그리기로, 이게 3D로 해놓고 두 점선 그리기로 여기에 보면은 끝점이 있을 거예요. 끝점. 끝점이 여기가 있구나. 여기가 있지? 뭐 여기 있든지 간에 여기도 끝점이, 중간점이 있을 겁니다. 자, 찍어보시면 이게 선이 찍히거든요. 이 선의 중간점, 이 선의 길이값이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269. 269가 나오면 맞나? 2D니까 아니지? 440. 맞네요. 440이면 아까 220이었죠, 반경이. 그러니까 440이니까 양 끝에 그 길이값이 맞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중간점에다가 220짜리, R이 220짜리 원을 그리면 되겠어요. 여기서 Alt-E를 해서 여기 중간에다가 원호를 그리는데, 원의 R값이 이렇게 그리면 220짜리 R이 그려지죠. 그래서 이 원을 가지고 이 솔리드를 커팅하시면 돼요. Alt-E를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솔리드로 돌출. 얘를 가지고 돌출할 건데, 커팅을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길이 값은 양쪽 방향으로 해서 길이 값이 더 커야 되나? 타겟을 원점으로 잡을까요? 자,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재 영상을 지금 만든 거예요. 소재 영상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래 Alt-E를 했을 때 원래 영상이 있죠. 이게 이제 모델 영상, 만들어야 될 영상, 그 다음 소재 영상. 그래서 제거되어야 될 부위가 여기가 제거되어야 될 부위예요. 이 부분들을. 자, 이 부분을 제거하는 툴팻을 생성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모델링 형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지금 슬라이스 커브를 만들고 뭐 원을 추출해내고 하는 작업들이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이 막힘은 이런 작업들이 좀 더러 있어요.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그래서 일단은 소재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소재 색깔을 좀 바꿔보면 이게 소재고, 그 다음에 완성된 형상, 형상이 이제 모델 형상이 있습니다. 이걸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일단은 얘를 가지고 STL 파일로 만들어야 돼요. 한번 여기까지 해. 자, 먼저 이 소재 영상을 STL 파일로 저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일에서 부분 저장 체크하시고요. 이 파일을 선택하고, 소재 영상이죠. 이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 누른 다음에 바탕화면에다가 확장자를 STL로 저장하겠습니다. STL로 HHH로 지금 이름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장할게요. 자, 저장이 됐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보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할게요. 이렇게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작업을 할 건데 영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평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제거해야 될 부분만 색깔을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솔리드에서 여기서 색상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면색상 수정이라고. 얘를 클릭을 해서 색깔을 뭐 약간 좀 바꿔서 이 부분을 찍어 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 지금 우리가 이제 제거해야 될 부분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이 부위를 제거할 때 그 중심 영역이 있죠. 그 중심 영역이 필요한데 그 중심 영역이 이 끝단 부분이거든요. 끝단이 바로 선택이 되려나? 일단은 뭐 그거는 나중에 한다라고 치고요. 자, STL 파일 만들었고요, 그죠? 가공 경로에서 공면 항삭에서 자동 중삭. 자동 중삭 체크하시고요. 드라이브 대상 공면 얘로 선택. 다음 확인. 자, 영역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영역. 영역을 선택을 하는데 그 솔리드의 루프 형태로 해서 얘가 선택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로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이 영역 안에서 작업하겠다라고 선택해 주시고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다음에 확인할게요. 자, 그럼 이제 공구는 25파이짜리 사용하겠습니다. 25파이짜리 목록 공구 선택해서 25파이짜리 있을까? 있기는 하네요. 하는데 거르기에서 불공구로 할 건데, 이게 불공구인가? 볼이죠, 이거는. 불공구가 여기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25짜리, 여기 더블 클릭해서, 공구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끝이 지금 3R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 자, 이렇게 생긴 공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 공구 길이가 지금 75인데, 75면 안 될까? 이건 150 정도 좀 볼까요? 이렇게 해서 폴더가 잘못 닿을 수도 있으니까, 공구의 길이를 좀 길게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마침 할게요. 자, 그러면 25파이짜리 코너알 공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가공 여유는 0.5, 아까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안전 높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안전 높이는 가장 높은 위치로 할게요. 안전 높이를 체크를 해서 여기 위치가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이게 337인데 한 350 정도 줄까요? 350 정도? 넉넉하게 350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중삭 조건에 들어가서 가공 공차는 한 0.1 정도 주겠습니다. 0.1에 Z축 간격은 2mm씩, 그 다음에 XY 간격은
25파이니까 좀 넉넉하게 10 정도 주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 확장은 한 20 정도 줘볼게요. 20. 아, 컴퓨터가 다들 좀 무리가 가나 보네요. 자, 부드러운 연결 체크하시고요. 2, 여기 루프 돌아가는 쿼리 값이 지금 2라는 얘기인데, 예, 일단은 이대로 주고요. 절삭순도 최적화 체크하고 자동 중삭 조건에서 여기서 STL 파일을 체크할게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미절삭 부위 무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조금 남아있는 부위도 얘가 계산을 하게 되면 경로가 필요 굳이 생성되지 않아야 될 곳도 생성될 수가 있어서 이 값을 한 1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STL 파일을 물어봐요. 뭘로 할 건지. 그러면 아까 바탕화면에 있는 이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소지 영상이 불러와졌죠. 초록색깔이 이제 STL 파일이거든요. 들어가서 확인을 누르면 얘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체크하고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아, 진입점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점 선택이라고 되어있죠, 지금. 뭔 점 물어보지? 계산을 하고 있구나.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걸리는데, 저것처럼, 소재가 있는 곳에서만 경로를 생성하는 기능이다라는 거죠. 근데 저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렇게 해야 될 작업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다른 곳에서 1차적으로 작업을 하고 넘어오는 경우에 이제 이 작업을 할 때 그 제거되어야 될 부위에서만 경로를 추출해야 될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자동 중삭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재가 있는 부위에서만 경로가 생성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부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밑으로 지금 튀어나간 거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서로 비교를 했을 때 공차라는 개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조건에서 아까 그 이 부분을 미저삭된 부분을 일로 줬는데 이 값을 조금씩 키워가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 5로 줘볼게요. 이거는 이제 5 정도는 무시하겠다. 이 밑에 약간의 어떤 값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생성하겠습니다. 미절삭된 부위를 무시하겠다. 체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제거를 하시면 지금 바닥에 생성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생성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그 면과 면끼리의 어떤 공차 개념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됐네요. 일단은 이처럼 위에서만 생성이 되게 여러분들 이거 확인해야지 잘못하면 밑에까지 뭔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해서 위에서만 경로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까지 아예 생성을 못 해버렸네요. 여기 살이 좀 적기는 적은데 그래도 아예 무시하고 생성을 했는데 이렇게 작업하는 것이 이제 중삭이다. 얘를 한번 모의과목까지 해보면 그 소재 재료 설정을 아까처럼 STL 파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얘를 이제 모의가공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소재 영상이 불러가시거든요. 자, 있을 때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워크피스를 쳐서 보시면, 기존에 이제 좀 살이 있는 부위만, 여기는 아까 너무 값을 좀 크게 준것 같아요. 5라고 넣었기 때문에 아예 이 부분을 무시해버리고 계산을 뺐는데, 일단 그 값은 조절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처럼 보시면 이제 미조사편 부위를 이렇게 해서 쭉 타고 가시면 어느 정도 이제 모델링 형상에 근접하게 제거해 놓을 수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살이 지금 좀 남아있는데, 이 부위가 좀 작기 때문에 무시된 형태로 됐는데, 이거는 아까 그 조건에서 이 부위를 2, 3 약간씩만 조절해서 생성하시고요. 어차피 이 작업은 중사 개념에서 한번더 제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아직 그 기능은 안 배운 것 같은데, 곡면 정사각에서 이제 브랜드 가공이라고 해서 쭉 타고 넘어갈 거거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자, 포킷 가공에 대해서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킷 가공이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2차원 포켓 가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얘는 영역이 없으면 안 돼요. 영역이 꼭 있어야 되는 게 포켓 가구하고 자동 중사 두 가지가 영역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이 부분이 2D의 포켓 가구하고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2D에서의 개념은 평면에서 봤을 때 얘네들을 모양을 만드는 건데, 그 3D 포킷 가공은 다른 점이, 평면에서 이렇게 경로를 생성을 했으면 이렇게 곡면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깊이 가공 계속 해요. 하다가 이 곡면에 만나면 그다음부터는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해서 일자 형태로 가는데 이 곡면까지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달라요. 일반적으로 2D는 이런 곡면 개념이 없이 동일한 Z값까지 모든 경로를 생성하는 게 일반적인 2D 경로인데, 3D 경로는 곡면을 인식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조건들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것도, 이제 공구 지름비, 스택 간격이죠. XY 간격이고, 뭐 각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사각할 때값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빠른 왕복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거는 지금 현재 X8에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한번 볼까요? 실행을 해서. 네, 일단은 이제 가장 만만한 게 이거 같아요. 사용하기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구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기에서 구. 여기다가 50 정도? R 값을 50으로 해서 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평면 보기를 해서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자, 그리는데 100에 100으로 줘볼까요? 100이면 어떻게 되나? 딱다 일치하네요. 120. 120에 120으로 서페이스를 만들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형상을 만들 때, 뭐 전에 평행 가공도 있었고, 하는데, 이제는 이제 포켓 가공으로 쓰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경로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곡면 황사각에서 포켓 가공 체크하겠습니다. 포켓 가공 대상 드라이브 곡면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다 선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켓 가공은 꼭 영역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영역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 영역 안에서 작업하겠다. 진입점은 뭐 딱히 없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10평으로 할게요. 10평. 10평으로 하고,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그냥 확인해 볼게요. 일단 무시하고요. 이렇게 경로가 생성이 돼요. 알아서 잘 생성이 됩니다. 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제로 설정에서 한번 무의가 한번 해볼까요? 전체 형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럼 제로 설정이 되고요. 아, 전체 형상으로 하면 치수선이 지금 포함되어 있으니까 치수선들은 빼야 되겠네요. 치수선들은 빼고 전체 형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전체 공면, 전체 솔리드도 같이 포함되니까 전체 형상으로 다시 하죠. 이렇게 줄어들겠죠? 이런 형태로 소재가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모의가원 클릭을 해서 확인해 보시면 일단은 무난하게 돼요. 기본값이 있기 때문에 됐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씩 발견이 될 겁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가운데 내측에서 공구와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날이 먹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공구 중심 영역 밖에서 진입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체크해주면 밖에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영역 안에를 진입할 때는 헬리컬을 하겠다 그러면 헬리컬로 들어가는 거고, 그 웬만한 것들은 얘로 해도 무난하게 돼요. 그 평행 가공은 그 방향에 있는 면은 제대로 되지만 그 방향이 없는 것들은 미접착된 부분이 많이 남았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등고선처럼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뭐 딱히 그렇게 뭐 미접착된 게 많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얘를 이제 그 단면 모기를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계단 모양이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등고선처럼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속 기능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시 또 제거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좋은데 최적 그 황사인가 뭔가 있는데 일단은 이전 버전에서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걸 하고 바로 정삭을 넘어갈 수가 없어서 꼭 중삭을 거쳐가야 돼요. 이런 부분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계단 모양이 뭐 그렇게 크진 않아서 그런데 우리가 깊이 가공을 크게 졌을 때는 저 계단이 엄청 커져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체크할 부분이 일단 이 부분 체크를 하시고요. 얘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공구가 영역 안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평행드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영역 밖에서 들어가서 옆으로 가면서 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시작 위치를 정렬을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정렬을 해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닫힌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체크해 주는 게 좀 깔끔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영역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구가 항상 시작하는 위치에서 내려가겠다는 얘기, Z축 방향. 내려가는 위치를 항상 동일하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 지정해주면, 이제 시작 위치를 알아서 정렬해서, 좀 중구난방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고, 진입점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체크해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경로 자체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 다 체크하겠습니다. 체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보스 영상이기 때문에 바가지 영상이 없어요. 바가지 이렇게 들어간 영상이 없죠. 이렇게. 다 나와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가서 옆으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밖에 들어 옆으로 갈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안에서 헬리컬로 들어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거 할 때는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가 기본적으로 얘를 체크해 놓으면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들어와요. 근데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은 얘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체크해 놓고 기본값으로 해 놓으셔도 돼요. 10에서 45%. 이건 2D 할 때 이제 가운데 기둥 모양 안 남게 할 때 사용하죠. 그래서 주시고 1,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대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원호위성 형태로 출력하겠다. 체크. 그 다음에 윤곽 형태로 진입하겠다. 윤곽 형태. 이거는 현재 이 조건을 적용할 수 없는 공간, 그러니까 좁은 부위겠죠. 우리가 이제 작업할 때 항상 넓은 바가지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이 바가지 모양만큼 큰 공구로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얘를 돌아야 되는데 못 돌잖아요.
좁으니까. 그럴 때는 이 형상을 따라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형상 형태를 따라가면서 들어가는 기능이거든요. 윤곽 형태로 신이. 이거는 얘를 적용을 못할 때만 하겠다. 실패 시에만. 이 조건으로는 도저히 안 될 상황이었을 때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적용 길이가 2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가 이렇게 돌잖아요. 돌 때 이 길이 값이 작은 경우에만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그냥 1로 바꾸세요. 무조건 하라고. 이게 크면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좁은 부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는 1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진입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래? 이 부분은 꼭 이걸로 해주세요. 아예 경로를 생성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중삭에서 제거하면 되거든요. 중삭에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수직으로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역으로 패스하는 거죠. 스킵하는 겁니다. 진입 실패 영역에서는 도형을 저장하겠다 체크해놓으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는 중삭에서 다시 체크하든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공구 작은 걸로 해서 다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입할 때 굳이 뭐 고정돼서 진입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현재 조건을 저장을 하면 좋겠는데, 조건 저장이라는 메뉴가 여기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조건 저장 눌러볼까요? 이상하게 떠요. 이건 열기 비슷한데 일단 냅두고. 그 다음 최대 제스 간격이 2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5로 바꿔볼게요. 좀 크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삭이니까 0.5를 줘야 되겠죠. 0.5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차값도 0.1로 할게요. 일단 황삭 공차는 최대한 부하가 안 맞게 좀 값으로 따지면 크게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가공항이 5로 되어놨고 하향 상향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깊이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깊이 제한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0.2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얘를 0으로 주면 00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모델링 형상의 가장 높은 위치하고 가장 낮은 위치까지 작업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델링 형상이 밑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평면이 있고 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가공 영역이 되는 거예요. 영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좀 주의할 건 가공 여유값이 0.5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유값을 포함한 크기예요. 이렇게 그 여유값까지 감안합니다. 0이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 공면에서 0.5까지 포함시켜요.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 생성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바운더리를 얘로 잡았기 때문에 그 아래로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그냥 여기까지 작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 작업하는데 가공 여유가 0.5니까 0.5까지만 작업하겠죠. 그러면 저거는 해놓으면 같이 그러면 거기서 더 올라가는 거예요. 0.5에 저걸 0.2로 놓으면 0.7이 됩니다. 아, 여기를요? 네. 여기를 0.2로 하면은 최초의 절삭량이 0.2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얘를 0.5로 여유를 줬으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0.5만큼 위에서부터 생성되거든요. 네. 생성되는데 여기에서 여기 들어간 값만큼을 제거를 해요. 그래서 여기다 2를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2만큼, 여기서부터 최초 경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값을 주면 반대로 여기서부터 생성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소재가 우리가 큰 경우가 있잖아요. 네. 큰 경우 소재가 만약에 내가 소재를 준비하는데 제거하기 귀찮으니까 소재를 한 5만큼 큰 걸 준비했어요.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5를 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5에서부터 경로가 계속 생성이 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부터 쭉 나갑니다. 얘는 최초에 맨 처음에 제거되는 양이기 때문에 제거된 양을 플러스를 주면 그만큼 밑에서부터 생성돼요. 마이너스 값을 주면 위에서부터 생성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바닥이 만약에 그 모델링 형상의 마지막이 0이었다 그러면 그 0을 주면 0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유값을 0.5로 줬기 때문에 0.5가 뜬 위치에서 생성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다가 내가 가공 깊이 조절량이니까 10이라고 하는 값을 주면
대상에서 마이너스 10인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을 주면 플러스 10. 플러스 10인가? 최종 가공 깊이 조절량. 이게 마이너스 같기도 하고 플러스 같기도 하고 좀 그런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여기 생성을 안 해요. 이 남겨놓을 양을 여기서 입력하면 돼요. 아, 남겨놓을 양이니까 그냥 10이겠네요. 10을 입력하면 10mm만큼 남고 위에서 생성돼. 그러니까 모델링 형상이 가장 위에서부터 가장 밑에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다 값을 넣으면 그 값만큼 안쪽으로 들어와요. 경로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5를 주고 5를 주면 5만큼 안쪽으로, 5만큼 안쪽 위로. 그래서 그 경로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모델링 형상이 다 달라지니까. 그래서 보통은 기본값으로 그 여기가 다 0.2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그냥 00으로 주시면 돼요. 모델의 형상 전체를 가공 영역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상단 절삭 시 최대 스텝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체크하면 우리가 그 깊이 가공에서 이 값 있죠. 이 값으로 최초에 절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삭이 지금 5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체크를 꺼버리면 5만큼 제거하겠다는 얘기예요. 상단 절삭 시 최대 스텝으로 절삭하겠다 이렇게 체크하면 얘가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마이너스 5로 마이너스 5가 아니고 플러스 5죠. 플러스 값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거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상단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이 절삭량만큼 밑에 5다 그러면 5만큼 밑에서 절삭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소재가 많이 위에 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값을 넣어야 되죠. 확인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거는 이제 끄고 그 다음에 평면구간 자동인식. 이게 이제 작업하다 보면 평면 구간이 있을 수 있죠. 뭐 자동인식 체크해 놓으면 그 평면 구간에도 Z값을 인식해서 가공 여유를 남기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됐고, 폭기 가공 조건. 여기서는 이제 생성할 때 이 고속 가공 기능은 일단은 경로와 경로를 부드럽게 연결하니까 좋긴 좋은데 장비에 따라서 달라요. 장비에 따라서 이게 안 좋은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절삭된 부분이 가장 없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50%를 하겠습니다. 공구의 반경값만큼만 먹어 들어가는 걸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측에서 외측이라고 해놨는데 내측에서 외측으로 해놓으면 경로가 바깥에서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가운데까지 푹 들어와요. 들어왔다가 가운데에서도 퍼져나가는 형태로 작업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곽에서 진입해서 작업하는 경우는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작업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를 체크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황사기지만 맨 마지막에 절삭하는 양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구 중심 영역 윤곽 정삭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체크해 놓으면 이건 2D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체크해 놨을 경우에는 여기 외곽 있죠. 여기에서 또 1mm를 제거를 해요. 여기에서 1mm를 남겨놓고 제거를 한번 하고 나서 또 1mm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작업은 여기에서만 좀 필요해요. 근데 물론 이게 바가지 형상이면은 여기도 필요하죠. 근데 지금 바가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좁게 경로를 생성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체크를 끄겠습니다. 바가지 모양이면 틀면 됩니다. 예, 바가지 모양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외곽을 정상으로 돌릴 필요, 최종적으로 또 1mm를 돌릴 필요가 없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꺼달라는 거죠. 이 정도로 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진입붓기가 있긴 한데 일단은 뭐 그것까지는 진입붓기를 주면은 원의 형태로 들어간다는 얘기 같은데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정사 1mm 였으니까 1로 넣어보죠. 1 넣고 카피. 자, 넣고 그 다음에 확인하게 되면 아까하고는 다르겠죠. 자, 이거는 정삭 부분을 체크를 안 했어요. 외곽에서 외곽 정삭을 체크 안 했기 때문에 즉 여기는 1mm를 돌 필요 없다라고 해서 지금 안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메시지 뜨는 겁니다. 무시하셔도 되겠고 자, 이거는 아까 진입점을 쓰겠다라고 제가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입점을 선택을 한 건데
얘를 누르고 진입점을 이 정도? 아, 여기보다는 진입점은 좀 그 살이 여유가 좀 많은 부위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진입점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진입점에서 공구가 시작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시작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또 밖에서부터 안으로. 그래서 진입하는 위치를 그 맞추겠다라고 했죠. 아까 정렬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계속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한. 그냥 무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여기서 진입해서 하겠다.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지나갈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못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민날이 먹겠구나. 저 민날이 먹네요. 외측에서 진입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진입점을 선택함으로 해서 지금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진입점을 좀 멀찍하게 떨어뜨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평면보기에서 여기다 해놨는데 여기다가 원호 형태로 우리가 18자리니까 10자리 원을 여기다 그려보죠. 자, 그래서 얘를 진입점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도형 선택에서 진입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 취소하고 얘를 선택을 할게요. 들어가서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구가 진입을 해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일단은 민날이 먹지 않게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로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경로 확인할 때 깊이로 나눠서 생성되니까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생성을 하긴 했는데 아까 진입뽑기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진입뽑기가 여기 정사각에서는 국면가공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까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보려고 합니다. 안에서만 지금 이 작업이 정사각 작업이거든요. 이게 좀 촘촘하게 들어간 부분이죠. 외곽에는 이게 없어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1mm거든요. 1mm인데 정사각 작업할 때는 보시면은 진입뽑기 들어간 부분이 안 보여요. 아까 원호를 줬는데 지금 안 보이고 있죠. 그냥 원만 생성됐을 뿐이지 그 진입뽑기가 적용된 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조건에서는 그게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진입뽑기라고 하는 부분이. 근데 이 부위는 적용을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2D에서 있는 게 그대로 따라온 것 같아요. 리드인 리드아웃이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얘는 황사이기 때문에 별 의미도 없고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작업이 됐어요. 그러면 얘를 모의가공 했을 때 지금 절임량을 5를 줬거든요. 5를 줬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계단 모양이 클 거예요. 계단 모양이 크죠. 자, 이렇게 크게 됐을 때 여러분들 아까 배운 자동 중사각 있죠. 그 자동 중사각으로 0.5로 일정하게 남겨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제거 포켓 가공을 했고 중사각을 해볼 텐데 중사각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미접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가공 종로에서 공면 황사각에서 자동 중사각 체크하시고 드라이브 대상 공면은 다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공구 영역. 영역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공구 중심 영역인데요. 얘를 체크하셔서 영역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면 조건에서 가공 여유. 가공 여유는 0.5로 해볼까요? 전 단계에서 한 거 그대로 하겠다. 체크하고. 중심으로 되어 있고, 공구가 같은 공구를 연달았었죠. 그래서 여기를 체크하겠습니다.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 중사각 조건에서는 0.1로 하겠습니다. 자, 2mm 경로 확장 길이는 일단 됐고, 상향, 왕복, 뭐 되어 있고요. 좀 뭐 절삭순 최적화? 뭐 일단 체크하죠.
깊이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깊이 제한은 00으로 하겠습니다. 00. 혁명권 자동인식 체크 하기. 자동 중삭 조건에서는 이전 실행된 가공정이 감안하겠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경로가 생성이 됐는데 방금 생성된 경로만 보겠다 체크했어요. 어라? 이상하네요. 지금 보면 외곽 부분에 얘가 경로를 생성했는데 그 이 부분에도 우리가 모의감을 했을 때는 미자사 때문이 없었거든요. 다 제가 됐죠. 제가 됐는데 그 여기에도 약간의 어떤 살이 있다라고 얘가 인식을 해요. 지금 정사로 우리가 외곽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럴 때는 이제 미자사 때문이 좀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여기 조건에서 보면은 작은 미절삭 부위 무시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얘를 조금씩 줄여나가면 걔가 안 보여요. 자, 0.2로 한번 해볼게요. 0.2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생성을 했을 때 외곽 부분을 보겠습니다. 좀 줄었죠. 자, 여기에서 다시 좀 더 키워볼게요. 한 0.5 정도 키워볼까요? 그래도 나오네요. 1 정도 키워볼까요? 아, 그래도 조금 남아있어요. 1.2. 네, 귀찮네요. 1.5 정도?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네요. 2로 하면은 아마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오네요. 3으로 해볼까요? 미자사태 부위를 조금씩 키우면 이제 안 나오기도 하는데 계속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부위를 전에 작업을 할 때 얘를 체크하고 재생성을 해보면 우리가 전에 외곽 부분 작업할 때 정삭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걸 얘가 좀 인식을 하네요. 그래서 그 부위를 이 작업할 때 얘를 체크를 원상 복귀하겠습니다. 뭐 얘는 뭐 중삭 작업에서 하는 거니까 원래는 안 했다 하더라도 하는 것처럼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2번만 봤을 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외곽을 우리가 이제 정삭을 안 했는데 그거를 얘가 인식한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하시게 되면 지금 여기가 이제 계단 부분이 많은 미자사태 부분이 많은 영역이거든요. 얘처럼 이렇게 많은 EV를 나타내는 건데 EV에서만 경로가 여러 번 추가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EV를 미자사태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볼까요? 그 위로 올려서 재료 모델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재료 모델. 재료 모델을 하면 잘 죽긴 죽는데 좀 무리가 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파일 다 저장해놓고 가공 경로에 보시면은 여기 재료 모델이라고 있어요. 스톡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그 경로를 가지고 가공을 했을 때 형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여기 이제 이름은 1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재료 설정한 크기를 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재료 설정된 형상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상 가공 경로는 우리가 1번 아까 황사한 거 있죠. 포켓 황사 걔를 대상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게 되면 그 이제 모의 가공에서 나온 형상 있죠. 그 형상하고 비슷해요. 이거하고는 이거나 같죠. 이거나 비슷합니다.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근데 얘를 왜 보이게 했냐면 이 3번을 같이 봤을 때 그 부위에 대해서 경로를 생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얘를 이제 경로 보기를 볼게요. 여기에서 내려와서 민날이 먹네요. 지금 민날 먹으면 안 되지 않나? 민날이 먹어서 움직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미절삭된 부위만 찾아서 지금 절삭을 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제거하고 그 다음 옆으로 더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옆으로 더 가서 작업하거든요. 그 측면 가공 2mm 줬죠. 그래서 2mm씩 들어가서
또 가, 또 가네요.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어, 여기 또, 또 가네요. 그리고 이제, 에, 어, 또 깊이가 오고 또 했네요. 밑에 살이 있어서. 그래서 하고, 이제 여기 이 부분. 자, 여기 부분도 내려가서 제거를 하고 있죠. 좀 부분적으로 조금 살이 조금, 사실 이 부분은 절삭량이 엄청 적어서 굳이 이 경로는 생성이 안 돼도 될 것 같네요. 아주 미세하죠, 지금 여기 보면. 거의 지금 절삭량이 아주 작아요. 이 정도면. 그러면 얘는 그, 이 정삭 작업에서 미절삭된 부위 무시, 한 0.2 정도로 해서 다시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그, 얘하고 얘를 다시 한번 경로 확인을 했을 때, 어, 아까가 생성됐던 부위에서 조금 이제 들쑥날쑥 했던 부위가 좀 제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까에 비해서는, 어, 좀 더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 작업을 하고, 얘가 여기서 이동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아까 조금 절삭한 형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조금 절삭한 형태는 없죠. 거의 많이 먹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불필요한 아주 미세한 부분은 좀 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얘가 이 양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는 계산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미절삭된 부분이 남으면 계산하겠다는 얘기고, 얘는 아주 작은, 뭐 0.2나 이 정도 작은 양의 미절삭된 부분은 무시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이만큼을 더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더 정밀하게 계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중삭 개념이니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민날이 먹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 볼핸드면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 저는 볼로 안 했거든요. 평핸드면 했는데, 이게 평핸드밀을 할 때 민날이 먹지 않게 하고 싶을 때 어, 진입뽑기? 진입뽑기를 체크하면 좀 복잡해지긴 하겠는데 여기다 확장 크기를 줘볼게요. 확장 크기를 반경만큼 줘볼까요? 5 정도? 확장을 5 정도 주고 재생성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얘를 켜놓고 경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지? B 내려가면서 아 그래도 민날이 먹네요. 근데 먹는 양이 엄청 작긴 한데 아 먹네요. 들어갔죠. 지금 들어가면서 경사지게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부분이 경사지게는 들어갔습니다. 경사지게는 들어가도 그래도 민날이 먹고는 있어요. 어, 내가 경사 부분을 체크를 했나? 이게 경사지게 들어가네요. 그 다음 여기에서 다음 경로로 갈 때 아,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경사로 적용을 하고 있네요. 어, 경사로 적용해도 이제 민날은 먹기는 먹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확장을 해서 더 넓은 외곽에서부터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걸 원한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딱히 경사 부분 없는데 얘를 그럼 10만큼 확장을 더 해보겠습니다. 10만큼 확장을 해서 다시 한번 재생성을 했을 때 경로가 그 소재가 없는 위치에서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먹고 있네요. 그러면은 진입뽑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좀 제대로 안 돼서 얘를 0으로 하고 진입뽑기 부분에서 5 정도 90 이걸 주고요. 재생성을 했을 때 진입하는 과정을 넣었어요. 그래서 민날이 먹지 않게 경로가 좀 많아질 것 같긴 한데 그 일단은 얘를 넣어서 경로 확인을 해보면 그 민날이 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뒀어요. 그러니까 깊이로 내려간 다음에 원호형태로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게
근데 얘가 이제 매번 이걸 하니까 별로 필요 없는 경로가 많아지는 그게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완성된 형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또 재료 모델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료 모델을 선택을 해서 소재 형상, 이건 2번이 되겠고, 소재 형상은 1번. 1번 재료 모델을 가지고 대상은 3번. 얘를 가지고 하겠다. 체크하시면은 지금 충삭을 마치고 난 형상이에요. 정면 보기 했을 때 이거는 중삭을 마친 거, 이거는 중삭을 하기 전 단계, 중삭을 한 거 전 단계 비교를 해볼 수 있죠. 얼마만큼 제거를 했는지. 자, 이게 이제 중삭을 마친 건데요. 그래도 계단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볼로 한번 쭉 훑어내리겠습니다. 볼엔딩을 가지고 여기에서 재료상 끄고요. 자, 가공 경로에서 그 곡면 황삭에서 볼엔딩이 등고선 가공 있었죠. 등고선 가공으로 작업하겠다. 어차피 평면은 이제 그 밑으로 못 내려가게 차단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신 다음에 공구 중심 영역을 얘로 선택을 해주세요. 영역을 선택하지 않으면 얘가 밑에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 밖으로 경로가 생성된 걸 막겠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공구는 10평으로 할게요. 10볼 엔드밀을 가지고 작업하겠다. 여유값은 0.5 정도 줘볼까요? 0.5 정도 주겠다. 자, 여기서는 간격은 한 1mm 정도만 줘보겠습니다. 1mm씩 해서 최적화 체크하고, 뭐 딱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는데 바닥 부분에서 지금 생성되는 경로가 어디까지 생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닥에서 0.5에서 생성되고 있죠. 0.5만큼 남겨놓겠다라고 해서 위에서 작업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미절삭된 부위가 얼마나 남을지 한번 볼까요? 자, 모의가공에서 보면 좀 더 확실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됐어요.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남았죠. 볼까지 작업을 해서. 근데 위에 상단은 소재가 좀 없네요. 그래서 상단 부분은 조금 이제 유저스 때문에 좀 있는데, 여기를 좀 더 제거하려면, 추가 기능을 이용하면 되겠죠? 추가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제거하겠다. 아까 100분의 1 정도 줬었나요? 100분의 1 정도 해놓고, 100분의 1인데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일단 이 부위 공구 좀 추가를 해서 다시 한번 모의가공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삭을 하기 전 단계에서 그 미세삭된 부분이 남지 않게, 소재를 좀 더 높게 할까요? 지금 이거는 소재하고 모델하고 또 동일한데, 이런 부위가 있으면은 실제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재료 설정에서 소재의 높이를 지금 50이라고 줬는데 51로 하겠습니다. 51로 하고, 여기는 뭐 101이 되겠죠. 똑같이 한다면 1만큼 키웠으니까
하시고, 그다음에 그 포켓 가공 할 때 그 우리가 0.5를 남겨놓고 작업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위에도 0.5가 남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깊이 제한에서 위에 부분을 이제 0.5를 남겨놓고 제거하는 툴패스. 전 이게 그거거든요. 0으로 했으니까 0.5에서 생성이 되겠습니다. 계속 확인하고 재생성할게요. 된 거고. 자, 이 경로를 확인해 볼게요. 자, 황사 경로를 왜 확인하냐면 최초의 경로가 0.5에서 제거되는 경로거든요. 50.5죠. 50.5. 여기서 한번 제거하고 이 위에 포인트에 위에서부터 0.5를 남겨놓고 제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0.5라는 살이 이제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해서 모의가공 했을 때. 재료 상단에 0.5가 남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닥도 0.5가 남아있고 모든 면이 다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이제 정삭 작업을 하는 게 맞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포켓 가공에서 이렇게 평면 구간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평면 구간만 찾아서 이 경로를 생성하는 기능인데요. 정삭 개념에서 보통 쓰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작업에서 바닥 부분에 지금 여유가 남아있잖아요. 이 여유 부위를 제거하고 싶을 때, 얘를 제거할 때는 볼로는 못하고 평으로 해야 되잖아요. 평면됨을 가지고 여기를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그 포켓 가공을 쓰거든요. 이 황사 포켓을 또 써요. 일단은 경로를 안 보이게 하고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쭉 내려서 뒤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얘가 와 있는데, 자, 조건에서 이 부분을 체크할 거거든요. 평면 영역이라고 하는 거. 얘를 체크하면 다른 것들은 별 의미는 없고요. 얘를 체크해서 클릭을 해보면 그 평면 경로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경로를 영역을 넓히고자 할 때, 그 다음에 평면 높이 조절량, 이거는 이제 가공 이제 민사사태인 부분, 이 여유값이 지금 0.5로 되어 있는데, 만약 0.2를 뭐 남겨놓고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0.2를 두면 0.2를 남겨놓고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측벽면 가공 여유량은 이제 측벽면에 0으로 해놓고 작업하면 측벽면에 상처를 낼 수 있어요. 자, 일단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그냥 확인해 볼게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진입할 때 헬릭스 진입점 사용 공구신 영역 외측에서 진입하겠다, 그 다음 제트 진입 되겠다, 다 되어 있는데, 그냥 무시하도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여유값을 0이 아니라, 아니 0.5가 아니라 0으로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하시면 얘가 모델 형상에서 평면 구간만 찾아서 그 평면 구간에 대해서 여유값을 0을 놓고 경로를 생성합니다. 재생성해보면 이렇게. 자, 평면 구간에 대해서 경로를 생성한 거예요. 평면 구간에 깊이 값을 한번 확인해 보면 Z0에서 움직이고 있죠. Z0에서 계속 휘지고 다니면서 제거를 해요. 이게 평면을 0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0으로 만들어 주는데 이때 이제 이 공구가 이 대상 모델에서 지금 딱 붙어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여기에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다른 걸로 작업을 해야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조건에서 보시면은 아까 얘가 있었어요. 이거 이 값을 넣게 되면 여유를 줘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 각지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괜찮은데, 경우에 따라서 이 각진 부위가 평행되면 각진 부위가 서페이스를 이렇게 자국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다 0.5를 주면 그 절삭 부위가 0.5 정도 측벽 부분에서 떨어져서 경로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부위를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살을 떨어뜨려요. 측벽에서 이 대상 측벽 곡면에서 사이를 떨어뜨려서 작업한다는 얘기죠. 이 각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여기에 상처를 낼 수 있거든요. 이건 어차피 여유값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모의가공을 해보면 그 바닥면에 그 미처 싹된 부위가 다 제거가 돼요. 자, 바닥면에는 여유값이 없죠. 바닥면은 다 제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측벽에는 0.5를 여유를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0.5 여유가 남아있어요. 되게 빠른 왕복 사용이라고 하는 메뉴가 지금 포켓 가공에서 평행 나선에서 얘가 있다는 얘기인데 X8에도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포켓 가공에서 조건 빠른 왕복 사용이 있긴 하네요. 여기 평행 나선 활성화가 안 되는데 평행 가공을 했을 때 지금 활성화되네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빠른 왕복 사용 이 자체가 우리가 거르기에 반대거든요. 얘는 원호 형태를 잘게 쪼개서 생성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굳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보기 위해서 그러면은 얘가 원호 형태로 출력이 돼야 되는데 원호 형태로 출력이 되게 하려면 이 형태에서는 딱히 원호 형태가 일단 확인해 보죠. 확인하고 재생성을 했을 때 딱히 원호 형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점보기를 한번 체크를 해서 보면 이 종류 자체가 원호 형태가 많지 않은 지금 왕복 평행가공 형태이기 때문에 딱히 원호가 출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속가공 기능 같은 경우는 점 데이터도 얘가 소화를 해내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가공에서는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황사 경로 이게 중사까지죠. 뭐 남았네. 수직 가공 경로라고 남아 있는데 수직 가공 예전에 투영 가공에서 한번 잠깐 봤던 것 같은데요. 이게 수직으로 내려 꽂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황사기네요. 얘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자, 얘를 할 때 황사 작업 여기를 할 때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수직 형태로 작업을 해보겠다 그런 거거든요. 수직 형태로 작업을 하려면 그 경로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형태로 경로가 생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그리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그러면 경로를 안 보이게 하고 가공 경로에서 황삭에서 수직 가공을 체크해 볼게요. 수직 가공에서 대상 드라이브 곡면을 다 선택을 하고 여기 이제 그리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드는 점을 표시하는 건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점으로 표시하겠냐 그거거든요. 얘를 선택을 눌러서 왼쪽 하단에서부터 오른쪽 상단을 찍어주시면 그 안에다가 점을 무수히 만들어요. 근데 그 간격은 이따가 이제 주는 부분이 있는데 확인하시고 공구는 10평으로 하겠다 체크된 상태에서 일단 안전높이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가공 여유는 0.5로 하겠다. 황삭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가공 공차는 뭐 0.1로 하겠다 체크하시고 최대 절삭 간격 이거는 한50 정도 주겠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스택 간격은 한 2mm씩 줘보죠. 자, 이렇게 하고 깊이 제한에서는 그 최초의 절삭량 50까지 주겠습니다. 여기는 0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위에서부터 내려 꽂겠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하고 재생성 해볼게요. 얘가 이제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보면 그 공구가 여기에서 밑에까지 내려 꽂는 거예요. 간격을 너무 촘촘하게 했나?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건데 이제 그리드 형태로 계속 찍고 가는 거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스택 간격이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반경을 해보겠습니다. 5로 5로 주고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보면 자, 얘를 모의 가공 해볼게요. 자, 모의 가공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얘도 중삭을 거쳐서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은 민날이 이제 뭐 허용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아니면은 이제 커터 같은 경우 팁 있는 부위만 좀 활용을 하겠다라고 해도 뭐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잘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중삭으로 해서 제거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중삭 개념에서 지금 외곽 부분에가 미접착된 부분이 좀 많이 남아있죠. 위에는 별로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중삭으로 걷어내고 비슷하게 작업을 하면 되겠죠. 얘를 가지고 중삭을 하면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기 재료 모델은 됐고 건너뛰고 재료 모델은 삭제하겠습니다. 재료 모델은 좀 이제 메모리 좀 많이 먹어서 잘못하면 컴퓨터가 죽을 수 있어요. 필요할 때만 이게 재료 모델 하시고요. 그냥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등고선에서 걷어내기 때문에 결과는 비슷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방금 이제 수직 가공할 때 그 그리드를 사용을 했는데 그리드를 쓰지 않고 NCI로도 할 수 있습니다. NCI라고 하는 것이 그 여기 수직 가공을 할 때 NCI라고 하는 게 있죠. 왕복은 이제 그리드 영역으로 하는 거고 NCI는 경로를 생성해서 이제 경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작업을 할 때 그 가공 경로에서 2D 영역에서 보통 이제 포켓 가공으로 얘를 잡아서 경로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생성할 때 측벽 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여유를 마이너스 값을 줘야 되나? 마이너스 한 5 정도? 주면은 좀 벗어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트루 나선형 형태로 하겠다라고 조건을 좀 줘보면 내측에서 외측은 끄겠죠. 외곽에서 들어와야 되니까. 진입 동작은 자동으로 부여 체크하고 정삭은 뭐 일단은 돼 있으니까 그대로 한다라고 하고요. 연결 조건에서는 여기를 지금 50으로 해놨는데 절대로 그냥 50에서만 생성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50 이 위에다가 생성한다는 개념이죠. 50이고 50 얘도 50 얘도 50 이렇게 하게 되면 경로가 위에서만 생성이 되죠.
그러면 이 경로 형태대로 수직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외곽 부분을 내가 아까 마이너스 5를 주지 않았나? 마이너스 5를 줬는데도 외곽 부분으로 안 나갔네. 에, 정사각을 5를, 아, 공구가 18자리가 아닌가?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이 수직 가공할 때 방금 생성한 경로 있죠? 이게 생성한 경로를 포켓 가공, 얘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형태를 적용해서 경로가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스택 간격은 여기 줬는데 뭐 5? 뭐 상관없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그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 이게 아니고 얘죠.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 그 아까 포켓 가공에서 생성했던 그 패턴을 따라가요. 별 차이가 없나? 차이 있죠. 아까 이렇게 안 움직였었잖아요. 모의 가공에서 볼까요? 경로 형태를 따라가면서 작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곽에서부터 안으로 줄어드는 형태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경로 형태를 뭐 이걸로 선택해서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이제 맞춰 나가는 거죠.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작업이 나가겠죠. 마치 헬리컬 형태로 작업을 되네요. 이건 이제 포켓 가공에서 트루 나선형을 체크했기 때문에 그 형태를 따라서 작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황삭 개념이니까 이렇게 하고 중삭에서 어차피 제거를 할 거니까 중삭 제거하고 이제 정삭 작업하면 되겠죠. 미수삭제 부분은 아까하고 비슷하긴 하죠. 자, 이 영상에 일단 소재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소재도 슬라이스 커브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게요. 그리기 위해서 커브 슬라이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제 이게 그 XZ 평면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형상을 그 소재 형상의 이제 회전 솔리드의 그 대상 단면 형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와이어 프레임을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평면을 정면으로 바꿀게요. 네, Y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Y가 0인 평면. 이렇게 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 대상은 여기 솔리드를 체크를 해서 얘를 찍어주시면 다 선택이 되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적용을 누르시면 되게 선이 생성이 되죠. 자, 그러면 Shift 버튼 눌러서 얘를 선택을 하고, 연결이 안 되네요. 여기를 선택을 하고 Alt 1을 해볼게요. 정면 보기를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소재는 여기가 쭉 이어져 있어요. 여기하고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요. 이 부분을 지우고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하고 정면에서 그려져야 되니까. 작업품의 정면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점선 그리기로 얘를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 트림 기능에서 두 요소로 얘를 트림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잘라야 되겠죠. 여기도 두 점선으로 잘라주시고요. 그럼 트림 기능에서 나누기로 이 부분을 제거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삭제하고. 자, 등각부기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형상을 회전시켜서 솔리드를 만들 거예요. 솔리드에서 회전 기능, 솔리드에서 회전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가지고 만드는데, 회전 축은 이해로 하면 되겠죠. 이게 소재의 모양이에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고, 자, 그러면 작업 평면은 다시 평면을 놓고, 자, 이게 소재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소재가 이렇게 되어 있다. Alt1 해서 보면, 자, 그럼 어디를 제거해야 될지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자,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제거하는 게 좋을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